안녕하세요. 만투 만투 시원한 맥주 맛이네. 맥주가 뒤집어지게 시원한 게 있는 거야. 네 개가 시원하게 맥주 맛있다. 그래 이거 안 열리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. 나 요즘에 이런 봉지 모은단 말이야. 맥주를 또 먹어봅시다. 자, 오늘 모둠전 편육 먹을 거예요. 맥주랑 짠! 짠! 와, 이거구나. 일이 끝나고서 먹는 맥주 한 잔, 이거구나. 편육을? 어머, 얘 새우젓 사건이 안 맞다, 나랑. 어머, 나 너무 놀랬어. 아니, 나 벌써, 어머, 이거 편육이 맛이 갔나 했는데, 편육 좀 쌈장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돌이야. 그래서, 어머, 이게 무슨 일이야? 이랬더니, 난 지금 그냥 편육을 사람 발가락에 싸운 건 줄 알았다. 깜짝 놀랐다. 새우젓이 막 비린 수준이 아니야. 그냥, 놀랍다. 내가 살면서 새우젓이 저런 향 나는 건 또 처음 봤네. 진짜 맛있다, 여기. 처음 시켰는데. 괜찮네. 부장님, 저희 또간집 팀도 편집하면서 보고 있어요. 그만 좀 봐. 진짜 또간집 팀 진짜 왜 저런지. 맨날 저렇게 라이브 보고 또간집 촬영할 때 라이브에서 내가 한 말 가지고 아주 말꼬리를 막 물어뜨리지고 좀 그냥 일을 하세요. 왜 이렇게 늦게 감시하는 거야? 왜 이유가 뭔데? 또간집이 내 첫 그 단독 프로그램이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나한테 애정이 깊은 프로그램이거든? 그래서 그 삐라를 달라 그랬어. 안 주는 거야, 나도. 안 주더라니까. 내가 어디다 팔아먹을까봐. 그러니까 너무 야박한 거야. 프로그램 공정성을 위해서 안 주시고 있어요, 저를. 또간집 영종도 편! 흔다가 또 갈 맛집은? 짜란! 야, 부추가 개맛인데. 아씨. 어! 꼬지죠? 제 얼굴만 안 돼요? 가끔씩 꼬지전에 단무지 끼우는데 있는데 진짜 싫어. 단무지 무조건 끼우는 거 아니야? 단무지를 넣어야지 씹히는 맛도 있고 시꼬르짝꼬름하지. 어머, 꼬지에 단무지를 안 넣는다고? 나 서울인데 단무지 넣어. 그래? 난 무조건 넣는데 맛있는데. 야, 그거 알지? 요즘에 내가 뭐 먹다가 어머 너 맛있다 이러잖아. 그럼 내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포스터 줄만해? 막 이래. 맨날 물어보는. 뭐 먹으면 같이 먹으면 맛있다 이러면 그럼 이게 똑간집이면 삐다 줘? 막 물어봐. 하잉. 편육 한번 부추 올려서 드. 아, 어려운 부탁도 아니야. 그렇게 먹으려고 했어. 근데 여기 진짜 부추 되게 맛있다. 초장이랑 참기름이랑 이런 맛이 엄청나네. 또 유튜버답게. 오늘 먹고 죽자. 술은 많고 돈 없다. 아니야, 난 술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배불러 중요한 거. 배불러 죽겠단 말이야. 100번째 하는데 젓가락 절대 안 내려놓네 이제. 왜 술 마셔? 그냥 시원하게 오늘 열심히 일했어 나. 맛있게 먹으니까 내가 다 기분 좋아. 후식으로 송편 사 먹는데 뭐 송편을 왜 먹어? 되게 찐이고 막 송편? 맞아 맞아 맞아. 고마워요. 여기 동그랑땡이 내가 지금 먹어보니까 왜 이렇게 사이즈가 크지? 이랬어. 고기보다 두부가 더 많이 들어갔어. 나는 근데 좋아해 이런 거.
난 두부 되게 좋아하잖아. 동그랑땡보다도 약간 두부 뭉친 느낌이야. 고기 맛 살짝 나고. 직접 만드신 것 같아. 모양이 과일 그렇게 이쁘지 않거든. 언니는 요즘 연애 생각 없어요? 그냥 나는 알아서 잘 해. 연애도 하고. 어디 가야 만나나요? 나도 몰라. 있는 척은 해봤는데 나도 뭐 할 말은 없거든. 우선 다들 힘들어하니까 있는 척은 해봤는데 씨발 어디서 만나요?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. 약간 허언증인가? 자존심상에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내 인생 갑자기 씨발 앉아서 모든 저 한 판 쳐먹고 뭐 남자 잘 만나요 알아서는 뭔 말이야 씨발. 언니 잠들기 전에 잠깐 대화하자면 짜증나나요? 신랑한테 그랬다가 완전 이해한데도 짜증내면 오지게 욕먹었어요. 신랑이랑 얘기를 하지마. 배불러서 그래. 옆에서 말 시켜줄 사람 있으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짜증이나 드륵드륵 내지 그냥 말도 시키지 마. 그냥 집에만 들어오면 입에 담내가 나도록 그냥 씨발 말 한마디 시키지 마. 더 정신 차리지. 어우 고추가 왜 이렇게 커? 아니야. 어우 고추 봐봐. 이거 어떻게 먹어? 너무 크잖아. 딱지색이야. 어우 또 이렇게 얄쌍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나 너무 크잖아. 어우 이거 뭐야? 이게 고추 봐봐. 굵기 뭐야? 아 정말. 어우 나 진짜 피곤하다. 저번에 외국에서 사온 고추인가봐. 나는 먹자. 왜 가져가. 나 이런 부담스러워. 어우 얘 나 이런 거 벅차해. 가져가라. 얘 주소 불러. 어우 얘 이거 그대로 보내줄게. 강직도가 난 별로야. 근데 어머 너네 뭔 얘기하는 거야. 큰일 난데 납작해서 저 뭐야 너네 뭔 얘기하는 거야. 사람 밥 먹는데 불교랑 쪽으로 얘기를 하니. 어 배불러. 어 짜증나. 그만 먹어. 나 배불러 이제. 못 먹어. 나 이 고추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게 너무 기분 나빠 지금. 너무 큰 거야. 다 먹어놓고서 아우 나 못 먹어 이제. 아우 누가 보면 나 진짜 아우 나 씹혀진 줄 알아. 어, 그만 먹어 이제. 그만한다.